서울 성모병원 호스피스 완화 의료센터. 새로운 희망과 인간다운 품위를 지니도록 돕는 서울 성모병원 호스피스 완화 의료. 호스피스 완화 의료센터는 완치가 불가능한 말기 환자가 남은 여생을 인간으로서의 질 높은 삶을 유지하면서 마지막 순간을 평안하게 맞도록 도와주는 일이며, 가족들에게는 고통과 슬픔을 덜어주는 총체적인 돌봄을 뜻합니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는 치유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하여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살피는 데 있다라는 CMC의 이념을 실천하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호스피스에서는 죽음을 맞이하는 이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존중받고 하느님 나라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는 1987년에 호스피스과가 신설, 1988년엔 호스피스 병동이 개설되면서 많은 환우와 가족들에게 위안을 전해주었습니다. 완치가 어려운 진행성 암 환자와 그의 가족을 사랑으로 돌보는 활동입니다. 저희는 암 치료하는 동안 지친 몸과 마음을 안정시켜드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질환이나 검사 결과보다는 존엄한 인간으로서 환자 자체와 증상 조절을 중심으로 치료를 합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는 의사, 간호사, 사회사업가, 성직자, 봉사자들이 팀을 이루어 진료를 합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에서는 전문의사와 간호사가 육체적으로 편안할 수 있도록 환자의 통증과 증상을 조절해주고, 전담사회복지사가 사회경제적 상황을 파악하여 사회심리적으로도 편안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전담원목자가 상주하여 영적 돌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6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은 목욕, 발마사지, 성가 부르기, 기도해주기, 상담해주기, 산책하기 등 다양한 활동으로 환자와 가족의 손과 발이 되어 마지막까지 존중받으며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숙련된 손길로 인간다운 품위를 지키며 남아있는 삶에 대한 준비를 통해 죽음을 희망으로 승화시키는 서울 성모병원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 환자를 존중하고 가족을 배려하는 서울 성모병원 호스피스 센터. 환자의 아름다운 여생을 함께합니다.